그리고 땡땡이 4교시에 학교 오시는 분, 그것도 천천히 오셔요. 서두르지 않아요. 저는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한다. 원인을 알아야지. 걔네 집에 갔어. 그래서 반지하더라고. 어두침침해. 좀 찾아. 낮에 가서 2시간 수업비 있을 때 가가지고 같이 누워 있었어요. 한참을.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. 선생님, 뭐 혼자 있냐? 네.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해서 나갔고, 고1 아이입니다. 나가고, 아빠는 사행성 도박 있죠? 그거 또 길거리에 보면 PC방도 아닌 것이 화투장 그려져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재범이야. 재범이 돼서 실형을 받고 청송교도소에 간 거예요. 형은 군대 가고. 그러면 어떤 생각? 나 같으면 싹 불질러 버리고 싶었다. 안 그러겠어요?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 혼자 살아. 근데 엄마가 한 달에 한번 오기로 했었는데 최근 두달 잠수 탔대. 이거는지. 아휴. 같이 정말 신세한탄을 같이 하는 거예요. 야, 그럼 어떡하냐? 얘는 밝아요, 성격이.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서 애들하고 잘 어울리거든. 4교시에 와도 걔를 따돌리는 애가 없어. 보통 4교시에 오면요, 애들이, 어우, 대학생이네. 비아냥거리거든요. 근데 걔는 워낙 대인관계가 좋아요. 그러니까, 대안학교를 갈 수가 없어. 갈 필요가 없는 애예요. 그 다음에, 자퇴를 하려니 자퇴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엄마가 계셔야 돼요. 케어해줄 수 엄마가 있어야 얘가 공부를 하지. 자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정고시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. 그것도 안 되고. 야, 어떡하니? 그래서. 야, 아무리 생각해도 네 우울을 돌봐줄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지 본인이 그런 거예요. 저밖에 없네요. 그러구나. 어떡하니. 그래. 그러면 선생님이 힘들 때내 우울을 푼 방법을 알려줄게. 학교에서 버스 타면, 한 코스 타면 부정거장이 있는데 상봉역이 있어요. 상봉역. 오늘 청량리에서 제가 올때 거기 지나서 이렇게 왔어요. 아, 오늘 눈만 왔으면 정말 환상인데.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왔거든요. 집에 갈 때도 기차 타고. 우리나라 기차는 인심이 좋아서 그 안에서 술을 마셔도 몰래 감춰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면 돼요. 그래서 저는 기차가 좋아요. 상봉에서 전철을 타고 선생님이 깔판 하나 줄 테니까 저는 이 가방에 항상 깔판을 갖고 다녀요. 항상 가방에 365일 멍상의 자리. 이 깔판을 가지고 거기 가. 그럼 막걸리 두 통을 사는 거야. 고일 자리야. 걔네들이 막걸리 못 먹겠어요? 다 먹지? 막걸리 두 통을 사가지고 가서 깔판 깔고 마셔. 선생님이 보니까 한통 반이 다그 타이밍이야. 그만큼 딱 마시면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죠. 그쪽에 움길산역 이쪽이 다 천혜의 대한민국 좀 대한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곳입니다. 정치가 아름다운 경치는 힐링의 힘이 있거든요. 거기 가서 실컷 울어라. 그래서 이제
애한테. 근데 마치 그날 돈이 없어. 그 돈 2만 원밖에 없는데. 그래, 이거 가지고 막걸리 값에 보태라. 선생님, 저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떨까요? 안 돼. 모텔은 하룻밤에 4만 원이야. 당일치기로 갔다 와. 그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매력이 있는 게 준비할 게 없잖니. 그치? 당일치기로. 아, 선생님도 우울할 때 그렇게 해서 벗어났어. 그리고 막 화가 솟구쳐. 그러면 강가에 있는 돌멩이를 짱돌을 집어가지고 네 힘 닿는 데까지 던져. 화나는 일한 가지에 한 개씩. 선생님이 103개까지 던져봤다. 제가 생지부장 3년 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복무상 병가 받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2만 원을 또 주려고 했더니 내가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살짝 용돈을 줬어. 그냥 주진 않고 뭐 해라. 얘가 수학여행 갔더니 너 네가 잘하는 게 뭐냐 했더니 종이 비행기 날리는 걸 자기가 잘한대.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애들한테 우리 반 장기 자랑은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다. 1등 2만 원 준다. 근데 얘는 진짜 바람을 타고 날아가래 이렇게. 오오.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용돈을 줬는데 그날은 내가 용돈을 거부한 거야. 괜찮아요 선생님. 즐거웠어요. 가정 방문을 그렇게 끝났습니다. 그렇게 해서 2교시도 끝났습니다.